현실로 돌아가려면 우선 호텔로 가야겠지. 이상하네. 왜 아무도 안 보이지? 삼포씨? 설마... 또 만났네, 자기! 에휴, 아무래도 내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군. 그 자매님이 대체 어떻게 널 사로잡은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넌 정말 맹목적이구나. 조심해. 이제 네 친구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아이고, 이 용감한 자매님이 널 지키려나 보네. 이유가 뭐지?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헛소리 말아요. 난 너 같은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 네가 그 회색 털뭉치보다 눈치가 빠르다는 건 인정할게. 그래봤자 너도 크게 다를 건 없어. 아직도 가족이 좋은 꿈 이면에 숨긴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잖아? 그리고 너, 얼음 세계를 구한 개척자. 에휴, 삼포 그 녀석은 야릴로 식스 이야기를 대체 얼마나 부풀린 거야? 됐어, 믿은 내가 잘못이지. 진심으로 너한테 실망했어? 미안해서 어쩌나. 진짜 꿈 세계 속에서. 잠깐 눈 좀 붙여. 어라? 호텔로 돌아온 건가? 아무래도 처음 꿈 여정을 시작했을 때 풍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되네. 안에 있나요? 세상에. 이건 너무 기괴하잖아. 어디 계세요?
반디? 역시 너도 여기 있었구나.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우린 다른 곳이 아니라 여전히 꿈속에 있는 것 같아. 현실일리는 더더욱 없어. 공기 중으로 기억 물질의 독특한 촉감이 느껴지니까 틀림없을 거야. 그런데 여긴 내가 아는 좋은 꿈과는 확연히 달라. 왠지 음침하고 불안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떠다니는 저 글자들 너도 보이지? 가족이 관리하는 페나코니에 이런 곳이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여긴 꿈방울석일까? 아니, 아닐 거야. 기억나? 우리가 정신을 잃기 전에 네 친구가 진짜 꿈세계라는 말을 했잖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족이 꿈세계의 진실에 관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해. 게다가 깨어났을 때 너도 알아차렸을 거야. 사방에 걸린 시계와 째깍거리는 소리. 아무래도 이곳에 신비한 시계공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란 직감이 들어. 그게 시계공의 유산을 가리키는 거라면 지금 페나코니의 꿈에 있는 모두와 연관이 있겠지. 가자. 진실을 찾기 위해서든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든 어서 출발해야 해. 어려움 없도다. 만물은 본디그 법 인간의 몫이다. 성결 시작. 배용이 주지. 음향의 변화. 제가 이겼어요? 제가요? 어때? 고맙지? 여기로는 지나가. 저도 모두를 보고 와줘요, 스파르비씨.
집행! 할 수 있겠죠? 가자! 빠질 필요 없어. 흐름은 정해졌다.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없지만 초대할 수는 있지. 클라라, 용감해질게. 옆에가! 괜찮아? 전 괜찮아요. 구조를 봐. 설마 벽 위로 걸어가라는 건 아니겠지? 이게 된다고? 꿈세계의 중력을 함부로 바꾸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조심해. 벽에 수상한 물건들이 있어. 나쁜 꿈 극단 같진 않은데. 온다. 상하다 팍들이! 만물은 인간의 몫이다!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가자! 정해졌다. 난 이 절경에 초대할 수는 있지. 악한 악귀들, 몸이 상대해주지. 금융 집행. 기안의 파멸! 루나클라! 루나클라! 어려움 없도다. 만물은 인간의 몫이다!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도와줘요, 스바르그 씨! 강령 집회! 선결 시작! 강령 집회! 이루어지리.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맞아. 배웅이 주지.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초대할 수는 있지.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하나가 되리라. 힘이 좋아. 감사해요. 가질 필요 없어. 항상 기억할게요. 하! 비안의 파멸!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 도와줘요, 스바르그 씨! 어려움 없도다. 강령 집회! 클라라, 용감해질게요. 선결 시작! 강령 집회! 먼저 점쳐보지. 가자! 죽음이 다가온다. 만물은 인간의 몫이다. 괜찮아? 전 괜찮아요.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배용이 주지. 이건 너무 귀한 거라. 반대편에 있는 건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지? 볼 수 있는 풍경이야. 조금 전부터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글자는 누군가의 속마음인 걸까? 할아버지는 또 누구지? 글자에 담긴 감정이 느껴져. 혼란스러움, 두려움, 슬픔,
그리고 너무 희미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 죽음을 불사하는 결심까지... 질 필요 없어. 흐름은 정해졌다. 저도 모두를 도와줘요, 스파르그 씨. 금융 집회. 어려움 없도다. 금융 집회. 도망치지 마! 가자! 목표, 승리의 시작! 너무나 큰일 기안의 파멸!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요.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만물은 본디 그 법 인간의 몫이다. 난 이 절경에 다 초대할 수는 있지. 불길해. 클라라, 용감해질게요.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먼저 점쳐보지. 상하다 팝끼리. 저도 거미가 될 텐데. 유무 상통의 신뢰 묘책이군. 보고 있어.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맞아. 죽음이 다가온다. 보지. 가자! 배웅이 주지. 기안의 파멸! 만물은 본 인간의 몫이다.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없지만 초대할 수는 있지. 이루어지리. 하나가 되리라. 힘을 줘. 부질없어. 칼라라, 용감해질게요. 성결 시작. 저도 모두를 도와줘요, 스타로그씨. 흥룡 집행. 흥룡 집행.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맞아! 다질 필요 없어. 사악한 악기들, 몸을 상대해 주지!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도와줘요, 스파르그씨! 흐름은 정해졌다. 비안의 파멸! 어려움 없도다. 흥룡 집행! 흥룡 집행! 저도 모두를 도와줘요, 스파르그씨! 괜찮아? 전 괜찮아요. 저도 방해가 될 텐데. 가자! 배용이 주지. 난 이 절경의 닿을 초대할 수는 있지. 성결 시작. 흥룡 집행. 맞아. 만물은 인간의 몫이다. 모두를 도와줘요, 스파르그씨! 가자! 봐줄 필요 없어. 기안의 파멸! 부품만 있으면 돼요. 정말 예쁘다. 중요한 건가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전날 고비한 목표 출현!
가지 마세요. 네? 난 이 절경에 닿을 수 초대할 수는 있지. 가자! 빠질 필요 없어. 흐름은 정해졌다. 두렵지 않아요. 불길해. 악귀들! 몸을 상대해주지! 먼저 점쳐보지. 하나가 되리라! 전부 광희가 내 힘을 줘! 부질없어. 클라라, 용감해질게요! 성결 시작! 모두를 보호하고 도와줘요, 스바르그 씨! 강력 집회! 가자! 빠질 필요 없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분명히 꿈세계가 100%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곳엔 퍼즐 하나가 전부인가 봐. 조각들은 양쪽 방으로 날아간 것 같아. 그건 제가 어떻게든 지킬게요. 약속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몸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를 위해 접은 종이세요.
비어있는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거야. 벽이 사라졌어. 이제 출구가 머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상자가 하나뿐이네.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변하더나? 문이 정말 많네. 저 문들 중에 출구가 있다는 거겠지? 방이잖아.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없지만 초대할 수는 있지. 만물은 본디급 인간의 몫이다. 하나가 되리라.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가자. 죽음이 다가온다. 어려운 옷보다 미안해, 파멸! 그렇구나! 어려움 없도다.
먼저 점쳐보지. 악한 악귀들! 몸을 상대해주지! 만물은 본디그 법, 인간의 몫이다! 지금껏 마주쳤던 괴물들과 닮았어. 가족이 숨기는 비밀이 이 괴물들일까? 어려움 없도 음향의 변화. 가질 길이 없어. 하하! 기안의 파멸!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시작! 저도 모두를 보호... 도와줘요, 스파르그 씨!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몸을 상대해주지! 대응해주지. 먼저 점쳐보지. 하나 더 드리라! 클라라, 용감해질게요. 육대가! 가자! 흐름은 정해졌다. 괜찮으세요? 정확한 방법을 파악하지 않으면 죽음의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당신은... 진정해, 홍아저 씨. 난 너의 편이야. 편하게 기억하는 자, 블랙스완이라고 불러줘. 인간의 몫이다! 가자! 감히 나의 척!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도와줘요, 스파르그 씨!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초대할 수는 있지. 먼저 점쳐보지. 하나 더 드리라.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없지만 초대할 수는 있지. 가자. 빠질 필요 없어. 죽음이 다가온다. 하! 기안의 파멸! 응용집회! 모두를 보... 도와줘요, 스파르그 씨!
그 시작! 난 이 절경의 닿을 수 초대할 수 있지. 다음에 또 봐. 빨리 가. 잠꾸러기, 일어났구나. 좋은 꿈을 꿨나 보네. 어때? 내 꿈 꿨어? 너희가 그 기억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 현실 속 레버리어트를 온 걸 환영해. 여긴 내게 제일 친숙하고도 안전한 곳이지. 네 정신 상태가 멀쩡해서 다행이야. 원시 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니 운이 좋네. 떠오르는 질문이 많겠지만 너무 조급해할 것 없어. 우선 동료들에게 무사한 소식부터 전해주지 그래.